그렇다면 사람이 외로우면 실제로 인체에 어떤 변화가 오길래 이렇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인터넷과 전화 그리고 TV까지 단절시킨 고립된 생활을 해보며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해봤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하루를 한번 보시죠. 긴장과 고통, 감염 등 스트레스에 대항해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코티졸. 기혼자와 미혼자, 1인 가족, 다자녀 가족 등을 상대로 코티졸을 측정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자녀들이 있는 50대, 40대 기혼남은 각각 5.4와 11이 나왔습니다. 반면 격주꼴로 부모님과 지내는 30대 기자는 13, 혼자 사는 20대 남성은 14로 이보다 높았습니다. 모두 정상범이긴 하지만 홀로 사는 두 미혼 남성이 더 높았습니다. 14 정도에 약간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엔 기자가 하루 동안 고립돼 지낸 뒤 코티졸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동안 제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제 뒤로 보이는 이 방에서 하루 동안 홀로 지내보겠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TV 등 외부 연결 수단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홀로 하루를 지낸 뒤 코티졸 수치는 17.8로 30% 이상 높아져 치료를 요하는 비정상 수준인 18에 근접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게 되거나 어떤 환경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방어 기제 하나로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외 연구에 따르면 고독지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이보다 코티졸 수치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영향을 줘 혈관을 수축하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나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독일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신체 변화에 따라 고혈압과 인지력 저하, 우울증 등 각종 심신장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